셋. 안녕하세요, 블링블링입니다. TV 데일리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블링블링입니다. 저희는 걸그룹으로 다네 준비가 되어서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보컬로 들어갔다기보다는 이제 걸그룹을 계속 이 회사 메이저 나인에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유재현 PD님이랑 유민수 PD님께서 저희가 진짜 연습생 때부터 매번 월말 평가나 주간 평가도 직접 오셔서 평가를 봐주셨고, 그리고 직접 코멘트도 해주셨고요. 그리고 저희 앨범 작업할 때도 녹음이랑 이런 것도 다 해주셔가지고, 네, 저희한테는 정말 선배님이자 선생님이셔가지고 그런 게 좀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사실 6시간? 데뷔곡을 준비한 지는 엄청 막 오래된 기간은 아니었어요. 저희가 모여서 다 같이 모이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있었던 게 아니어서. 근데 그만큼 연습량도 저희가 많이 하기도 했었고, 저희 퍼포먼스 같은 부분도 정말 메인 댄서 마린이가 이렇게 잘 이렇게 이끌어 나가주면서 저희끼리 열심히 연습해서 그런 무대를 보여드릴 수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제가 맨날 보면서 아, 여기 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건 얘기하고, 네, 얘기하면서 같이 연습해요. 그래서 답답한 거 멤버가 있는 건 아니죠? 네, 그런 멤버는 없고요. 찔리는 멤버가 있으면 눈여겨 보내드리게 되는 멤버를. 방금 말하면서 저를 굉장히 뚫어져서 그래서 순간 나인가? 난가? 사실 카메라를 직접 저희가 무대에 올라가서 보니까 아무리 연습을 해도 굉장히 모르겠더라고요. 네, 설레기도 하고 그랬는데 조금 당황스러웠었어요. 카메라 1번, 2번, 3번, 4번 이런 거 어떻게 보지? 빨간 버튼이 어디 있지? 이렇게 했는데 리허설하면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하면서 그래도 조금씩 이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러워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전에 라이브 연습 같은 것도 맨날 연습실에서 연습을 맨날 해가지고 이제 카메라 보는 연습을 좀 이제 계속 활동하면서 노력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정빛이랑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여섯 명이서 다 같이 그 노래를 즐기는 모습을 꼭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저희 포인트가 각각 저희 블링블링이 가진 멤버들별의 이제 색깔이 이제 PD님들께서도 더 자연스럽게 앨범에 담아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무대를 할 때 이제 각각의 이제 맞아지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저희 멤버들 한 명 한 명씩 색깔에 집중하시는 것도 더 무대를 같이 즐기시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각자만의 캐릭터가 있어요, 저희가. 그럼 소개하고 보여드릴까요? 나린이부터 아니 저부터 할까요? 아, 너부터. 저는 약간 그 지지비라는 파티장의 주최자예요. 그래서 약간 돈 많고 어서 와. 약간 이런 같이 놀래? 약간 이런 여유롭고 약간 좀 실겨? 약간 이런 느낌의 사람이고요. 야미 언니는? 지은이가 초대하는 파티에 뭔가 시간 있으면 갈게 이런 느낌이에요. 보스 같은 느낌. 최종 보스. 저는 지은이가 초대하는 파티에 갈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마린이는 나 잘하지? 약간 이런 느낌. 나 멋있지? 너네 못 따라할까? 약간 이런. 약간 그런 여유, 이런, 여유 있는? 그런 여유 표정. 있는? 이런 느낌이에요. 지은 언니가 저희 다 정해줘서 네. 설명을 잘할 수 있는데. 지은이가 소개해주는 걸로. 네, 저는 약간 블링블링 멤버 중에서 약간 말 잘 안 듣는 사촌동생? 약간 이거 다 내 거야. 약간 그거 내가 더 잘하는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약간 응, 나 예쁜데?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이런 사춘댁이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저는 굉장히 당차고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에너지 뿜뿜이어서 지은이가 초대한 파티장에서 누가 뭐라 해도 막 나? 예! 후! 약간 이게 초대야! 약간 이런 느낌. 약간 네. 오늘 파
이런 느낌으로. 네. 저는 모르고. 나린이는 약간 파티장에서 조용히 있는 약간 조용히 있어도 빛나는 사람 있잖아요. 굉장히 뭔가 이렇게 해서 머리 딱 치고 이런 느낌. 네. 뭔가 이런 느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희가 눈빛을 상상하고 무대를 하고 있습니다. 무대 볼 때 그런 걸 좀 생각하고 보면 되겠네요. 네. 저희는 사실 구체적으로 생각을 했다기보다는 이제 여러 팬들과 이제 다른 나라 팬분들과 이제 우리나라 팬들께 이제 조금 더 큰 무대에서 만나뵙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 블링글링을 조금 더 알릴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있는 큰 무대에 서보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네, 그리고 블링블링이란 단어가 되게 광범위하잖아요. 그래서 블링블링이란 단어를 들으셨을 때 저희 블링블링이 가장 먼저 생각날 수 있는 이게 저희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네. 네, 저희 들어봤죠. 아, 근데 부를 수 있잖아요. 저 기억이 안 나는데. 연습했었는데? 저희 둘이 연습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당황해서 기억이 안 나요. 둘. 아이콘 선배님들의 블링블링 제가 들었어요. 블링블링 블링블링. 기억이 안 그렇지. 어. 네, 김현자 쌤이 진짜 많이 나오는데. 기억이 안 난다. 블링블링 이거 뭐였지? 들어봐. 그래서 우리 근데 연습실에 둘이 이랬다고. 막 이러면서. 근데 우리 거의 춤만 추지 않았어. 그래서 해야 노래 듣고 신나가지고 블링블링 막 이러면서 춤췄거든요. 네. 네. 저희 데뷔한 지 이제 이틀 되었는데요. 아직 미숙한 부분도 많고 더 보여드릴 부분도 많고 열심히 달려왔으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 항상 저희를 보면서 블링블링하게 행복한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를 보고 미소를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고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블링블링 팬분들이시면은 굉장히 엄청 신나실 거예요. 왜냐면 저희 노래도 진짜 다 신나고 이게 아무리 우울한 사람도 저희 노래 들으면 약간 내적 댄스를 이렇게 추게 되는 저희 곡이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희 노래를 듣고 또 저희를 보시면서 많이 에너지를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매력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으니까 눈여겨보시면은 정말 맨날 바뀌는 저희의 매력으로 더 빠져드실 수 있을 겁니다. 반전 매력. 네. 저희 앞으로 진짜 열심히 하고 또 점점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는 블링블링이 될 테니까요. 많이 많이 진짜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블링블링이었습니다!